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 갑에 존경하는 조은희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문하기 드리기 전에 김동초 정보관리국장님 발언대로 예, 시간 빼주세요. 예. 좀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담당 그 과장님도 옆에서 좀 보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장님. 네. 선관위에서 정보관리 실무를 총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국정원이 이번 보안점검을 계기로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시도한다라고 원내대표부터 뭐 거의 당론으로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참 억지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원이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합니까? 앞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떤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예, 그렇게 네.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네. 지금 그런데 민주당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보안점검에 국정원만 참석한 게 아니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선관위 3자 보안점검이었고 여기에 민주당 출신 참관인 민주당 당직자 7명 민주당 보안전문가 1명에서 8분이 다 공동으로 참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민주당의 당직자와 보안전문가들이 국정원과 손잡고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방조하거나 공모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 억지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총 4개의 시스템에 15개의 점검 도구가 남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점검 도구라고 4개의 시스템에 저희가 확인한 것은 4개의 점검 도구로 확인했고 네. 그거에 딸린 파일들이 15개로, 15개 파일인가요? 네. 네. 그러면 4개의 점검 도구네요.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뭐 15개라고 그러셔서 지금 제가 바로 잡습니다. 네. 그런데 이 4개 시스템을 제거를 국정원에서 하지 않고 선관위에서 하기로 양기관이 합의한 이유는 뭡니까? 합의하신 거죠? 원래 그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점검 주체가 다 삭제를 해야 되지만 점검 그 종료 시점이 이제 기간이 얼마 며칠 안 남았었고 또 주요 그 점검 도구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잔여물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 실무진과 합의해서 그 선관위에서 하기로 한 예, 거죠. 후속 작업은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9월 13일 보안 점검 결과 광평 이후에 네. 이제 조금 전에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관위가 이제 그 국정원의 접근 권한을 제한시켰습니다. 맞죠? 일시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엔 다 허용을 한 아니요, 것으로 끝나고 났어요. 그러니까 9월 15일 경에 약간 네. 일시적으로 제한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국정원이 사실 다 삭제하고 나가는 게 맞는데 삭제하고 싶어도 삭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선관위 측의 입장도 국정원이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고 사무총장님의 증언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선관위가 나머지는 다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제 합의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민주당 주장은 국정원이 선관위도 모르게 은밀하게 4개 시스템, 4개 점검 도구에 15개 파일을 심어놓고 앞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를 뭐 선거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선관위를 해킹해서 장악하려고 한 거다. 이런 거는 저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얼토당토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의 문제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통상적으로 지금 이게 해킹을 방지하는 보안 컨설팅이 주 업무였기 때문에 지금 그 프로그램도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보안 컨설팅을 할 때 하는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전형적인 해킹 프로그램을 남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전형적인 해킹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은 통상적으로 해킹 보안 점검할 때 쓰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입니까? 점검 도구의 기능이라든지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알 수는 없고요. 다만 국정원으로부터 답변 받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 자체에 알 수 없는 거고 과장님 네. 아니, 계세요? 저희 자체 직원들이 판단한 바로 남아 있는 그 제거한 네 개의 것은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 직원들은 그렇죠?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국정원이 선관위를 해킹할 의도가 있으면 아주 고도의 해킹 전문 프로그램을 숨겨놨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거고 그게 지금 제거됐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 또 하나 여쭈고 싶은 게 지난 5월에 국정원이 선관위에 이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통보를 했다고 하니까 네. 선관위가 부인했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 날 8번 해킹 시도가 있은 게 밝혀지고 그 다음 날 수긍을 했는데 왜 처음엔 부인하고 그 다음 날은 수긍했습니까?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은 북한의 네. 공격이 있었다,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저희가 통보받은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말장난 같아요. 예. 제가 보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해킹 공격 관련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사실은 그 8차례 그 해킹 공격 유형 및 일시가 담긴 내역을 국정원이 공개하면서 이제 거짓말이 어떻게 보면 들통난 거죠. 아니 뭐 국장님은 담당자시니까 어쨌든 좀 면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밝혀진 거는 국정원이 북한 정찰 총국 수행이라고 밝힌 7건 이것은 정찰 총국 산하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벌인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실제로 해킹된 것 하나고 나머지는 7개 이렇게 지금 밝혀져 있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네. 자꾸 지난 5월에 국정원의 해킹벨 통보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사 진행 발언. 컨설팅 권고 거부 등 언론 보도 관련해서 의사 진행 발언. 선관위가 그 당시 냈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선관위가 전체 위원들한테 배포를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사실에 부합한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양당 간사끼리 협의해서 예, 큰 문제가 없으면 의원들한테 예, 다 저 복사해서 예, 복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의사 진행 발언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그 아니 나는 여야 통합 위원장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섭섭합니다. 아니 그만. 아 배파하라니까요. 예, 배파해요. 예, 그럼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